네, 정치권 이슈와 정책 분석을 통해 여론의 심장을 저격하고 민심의 흐름을 날카롭게 꿰뚫어 봅니다. 여심 저격,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우리 장 변호사님, 지난주 네. 저희 방송 보셨습니까? 아, 예,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아, 위기감을 느꼈다고요? 예, 또 강전의 변호사님이 또 새 파트너와 굉장히 네. 또 원활한 토론을 해주셔서 예, 제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저희 지난주 방송도 좀 많은 호평이 있었는데 네. 이번주는 다시 돌아오셨으니까 네. 더 좋은 케미를 발산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저희 준비된 주제는요. 일과 생활의 균형을 모색하기 위한 근로시간 개편 방안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그 현재 적용되고 있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더욱 유연하게 운영할지 아니면 주 4일제로 전환할지 여부에 대해서 열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근로환경에 따른 가장 적합한 제도는 무엇인지 오늘 여심 저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 4일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우리 국회 방송도 앞으로 하루도 줄어들려나라는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몇몇 제작진분들은 좀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네. 또 저희 같은 프리랜서는 또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하는데요.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7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현재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이 업종별로 특수성을 고려해서 근로 형태가 다양하고 또 탄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이게 장시간 노동 보장을 위한 정책으로 악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의 시각도 있는데 자 먼저 우리 강전의 변호사님 어떤 생각이십니까? 네, 현재로서는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근로를 하게 되고 그리고 초과 근로가 12시간 그래서 보통은 주 52시간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윤석열 정부는 딱 주 52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를 조금 더 유연화를 하자. 그러니까 어떠한 시기적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근무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주 52시간을 넘어서도 조금 더 근로를 할 수 있고 다만 전체적인 기간, 뭐 몇 달이라든지 주 단위라든지 이렇게 맞춰서 거기에 있어서의 총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네. 이것은 오늘 이제 경사노위 안에서 일생활균형위원회가 첫 번째 논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방송에서 다루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노동시간의 유연화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는 사실 작년에도 어느 정도 좀 법안을 내놓았었는데 민주당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진행은 못했었거든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네, 주 4일제 네. 이야기가 지금 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었던 그 비례연합에서 그 몇몇 노동 쪽의 후보들의 공약이기도 했었고요. 네. 그리고 한국노총과 민노총에서도 이번 22대에서는 이것을 법제하겠다라고 하면서 입법 과제로서 그 다루고 있는 주제이기도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떠한 서로 간의 대척점이 있는 것인가 그것은 조금 다르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대한민국이 계속 선진국이 되어가면서 전체적인 근로시간을 줄여야 한다라는 것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저출산 문제도 결국에는 근로시간을 줄여서 해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일주일에 4일 동안 일하는 것으로 줄인다는 것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는 뭐 아까 말씀하신 급여가 네. 줄어든다든지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일을 할 때 한번 몰아서 일을 하고 네. 쉴 때는 확 쉬자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위원회가 오늘 1차 회의를 했고 어떤 뭐 노동계 그리고 경영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이야기들 다 들으면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심도 있는 논의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질 주제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표는 이 주 52시간 유연화에 대해서 제도 개혁이라고 하면서 협조하지 않겠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그리고 장시간 이제 노동으로 때우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 4일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밝혔고 일본이나 독일 등 해외 사례를 들면서 근로 유연성보다는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대안책을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이 정부에서 사실상 노동 시간의 탄력적인 운영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도 뭐 한 100시간 일을 아주 집중적으로 하고 쉴 때는 정확하게 아주 오래 쉬는 게 근로자한테도 네네. 좋은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사용자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집중적으로 일을 하고 나머지 휴가가 제대로 보장을 해줄 것인가 이런 어떤 문제의식이 상당히 있을 뿐만 아니라요. 지금 52시간으로 일단 제한을 해뒀는데 국민의힘과 여당에서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이 상한으로 내놓은 이 기간을 월 단위로 확장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주 단위를 월로 확장하면 어느 단위든 한꺼번에 몰아서 쓸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계산을 해보면 주 최대 80.5시간까지 근무를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상당한 과도한 노동시간에 노출되는 그런 방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탄력근로제 같은 것으로 보완책이 마련돼 있는데 이걸 완전히 제도화하면은 과거로 돌아간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동 시간과 관련해서 전 세계에 어떤 추세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느냐. 주 4일제를 여러 국가,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캐나다 등등에서 벨기에에서는 뭐 법제화까지 해가지고 지금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노동 효능성, 효율성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통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8시간씩 5일을 일하는데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10시간씩 4일을 일하는 방식으로. 예, 그러면 월요일을 쉴지 아니면 네. 금요일을 붙여서 쉴지. 일본 같은 기업에서는요. 한 기업에서는 월화수목을 쉬어서 금요일을 한번 쉬었을 때의 노동 향상성 그리고 뭐 월요일을 쉬었을 때의 어떤 노동 생산성 그리고 중간을 쉬었을 때 이렇게 여러 변수를 두고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이런 실험을 도입한 기업들이 몇 군데가 있어요. 노동 어떤 생산성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향상했다. 네. 상승했다라는 그런 지표들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탄력근로, 유연근로를 이야기하지만 이 부분이 노동자들한테는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 주 4일제를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늘부터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근로 개선책을 찾기 위한 논의에 들어갔는데요. OECD 통계에 따르면요. 한국 근로자 1인당 총 근무 시간은 1901시간으로 OECD 평균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생산성은 떨어지는 그런 추세인데 다양한 직종과 업무 형태를 두고서 근로제도를 재정비하려면 과연 노사정 간에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질문 듣고 이어서 오늘 현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볼까요? 일단 진보진영에서는 실질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뭐 유럽에서뿐만 아니라 네. 계속해서 주장을 해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일자리도 궁극적으로는 늘릴 수 있는 사회적인 합의 방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이슈가 노사 정간에 다 좀 합의가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실질 임금 삭감 없이 노동 시간만 줄이게 되면 아무래도 사측에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모색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노동 시간은 그대로 가져가되 그 주 근로 일수를 좀 줄이자는 방안도 네. 충분히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이게 노사 간의 합의가 돼야 되는 문제일 텐데요. 그렇다면 노동 향상성과 관련해서 어느 직역별로 이 지표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테면 지금도 관련 기사 등 그리고 어떤 노동 효율성이 높아졌다는 이런 지표들과 관련한 의견들을 수렴해보면 이거는 일부 대기업 이야기다. 아니면 스타트업 아니면 IT 기업에만 좀 가능한 이야기이지 않겠느냐라는 네. 지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실제로 돌려보더라도요.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찬성한다라는 주장이 상당히 많지만 뭐 대기업 같은 경우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자영업자는 또 완전히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모색 그리고 산업별로 이 부분을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더 전 사회가 숙고를 해봐야 되는 게 이 부분이 또 저출생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육아, 국가에서 돌봄하겠다고 국가 비상사태까지 대통령께서 선언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육아의 또 주체는 부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부모가 요즘 맞벌이도 많이 늘어나고 노동시간에 상당히 많이 노출돼 있는데 근로시간을 비교적 본인이 선택 가능하도록 한다면 이것이 장기적으로는 저출생 문제와도 맞물려서 대안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좀 뭔가 일수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근로자에게 좀 편 합리적인 방향으로 직종별로 고민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장 변호사님 말씀처럼 정말 이 주 4일제 추진 문제는 사측에 부담이 되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지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실질 임금의 삭감이 없는 형태로서 주 4일제를 한다고 했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어떤 시간당 급여 우리 지난주에는 최저임금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그 올라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노동시간 유연화라든지 이것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만들자라고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초과수당 같은 것들이 모두 그 섞여있는 상태로서 임금을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이 초과근무를 했지만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는 포괄임금제의 그런 악영향들이 있는 것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좀 어떠한 제도라는 것을 완전히 정비를 해서 이제는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노동시간에 있어서 줄여야 된다는 것은 여야가 사실 같은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은 노동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오늘 출범을 한 일생활균형위원회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네. 주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조금 더 타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아마 경영계 쪽에서는 조금 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만 충분히 숙고를 해서 좋은 제도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과연 일과 생활의 균형을 높일 수 있는 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두 분 그 패널께서 좀 현안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정이 있어서 저희 이 정도로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 현안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야당 단독으로 해병대원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자, 이 자리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차관, 임성근 전 해병 대 1사단장은 피고발인 신분이란 이유로 증인 선서를 거부를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반발을 했는데 자, 오늘 열린 청문회 어떻게 보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인의 지위에서 말하지 않겠다는 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석을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출석할까? 네. 이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출석을 하더라도 과연 의미 있는 증언을 할 것인가 했는데 역시나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명분을 쌓았다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국민 자백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더 속도를 낼 수밖에 없는 국면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의미가 없진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전이 됐죠. 네. 일단 출석을 해서 본인이 작년에 8월 2일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갔던 수사기록 일체를 국방부에서 회수를 해온 날이거든요. 네. 그때 누구와 통화를 했느냐. 바로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과 통화를 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증언으로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국방부 이 그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의 참모였던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어떤 통화를 했느냐. 경북경찰청에서 기록과 관련해서 연락이 올 것이다 라고 언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언질과 관련해서 이 위법성을 따지고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한테 전화를 한 사람이 그 직전에는 누구와 통화를 했느냐. 지금 박정훈 대령의 이 재판의 여러 자료, 통신 기록들이 현출되고 있습니다. 네. 봤더니 그 직전에 통화를 한 건 대통령이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실 내지는 대통령의 직간접적인 관여하에 기록 이첩 등도 이뤄진 게 아니냐라는 게 오늘 또 새로 어떻게 보면 드러난 사실관계로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첩을 한 부분이 굉장히 위법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회수를 해왔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군사경찰 범죄수사 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르면 이첩을 할 수 있는 왜냐하면 군사법원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망사고나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일반 경찰, 검찰, 법원이 관할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첩을 할 수 있는 기록을 넘길 수 있는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느냐 수사단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사단장은 여기서 박정훈 대령입니다. 본인이 이첩한 걸 국방부에서 가져왔다 그 위에 대통령실 내지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 이거는 상당히 위중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그 여당 야당은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오늘 입법청문회가 열린 건데 이게 그 6월 임시국회 안에 또 통과가 될지 이것도 주목해볼 만한 부분이잖아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네. 뭐 통과를 시킬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조금 아까 장 변호사님께서 여러 가지로 잘 짚어주셨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같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공수처에서 똑같이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거기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을 때 네. 대통령께서 본인이 나서서 특검을 요구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민주당에서는 21대가 아닌 이제 22대 시작하자마자 다시 한번 최상병 특검법을 가지고 나왔고 어제 이미 법사위에서는 통과가 되었죠. 그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오늘 국회에서 이제 청문회 형태로 그 관련자들을 불렀는데요. 이 관련자들이 사실 안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출석을 했다는 것. 저는 그것은 국회에 대해서 예의를 지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서 그리고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하기 어렵다라고 했던 것들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감정적으로 봤을 때는 국회를 모독하는 것이냐 기분이 나쁘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건 법과 절차에 따른 부분들입니다. 지금 오늘 그 우리 국민들께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결과적으로 법사위 안에서 법사위에 들어가 있는 위원들도 대부분이 뭐 검사 출신의 의원들 이런 분들이잖아요. 질문하는 내용이 네. 수사기관에서 질문하는 것과 거의 같은 형태의 질문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것, 이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그 수사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을 민주당이 하겠다는 겁니다. 입법부가 지금 행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본인들이 특검까지 직접 임명을 하면서 이 삼권분립의 특이한 케이스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국민들께 아마 보여드리면서 어떤 여론 형성을 위해서 오늘 증인들을 소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서 보셨을 때는 증언을 하지 않았다,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보실 수는 있겠지만 절차에 따른 것이고 지금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한 행동들은 결국에는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좀 얘기를 길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 23일에 새 대표를 선출하는 국민의힘 이야기인데요. 당권 주자들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 나경원, 윤상현 의원으로 4파전 구도가 유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자, 지금 제 옆에는 국민의힘 전대 선관위 대변인이신 네, 강전의 변호사께서 네. 자리하고 계신데요. 자, 이 전당대회에서 과연 누가 당권을 지게 될 것인지 그리고 좀 새로운 소식이 있다면 좀 네. 저희에게 좀 많이 전해주시고 가시죠. 일단은 네. 선관위 입장에서는 너무 다행이에요. 다행이다. 예,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가 꾸려지고 전당대회를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제1의 목표가 흥행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처음에 예. 좀 흥행 실패 아니냐 예,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지난 총선 과정에서의 참패 이후로 당원들께서 어떤 기운이 좀 빠져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이번 전당대회에서 다시 기운을 끌어올리면서 흥행을 하고 다시 단합하는 모습 를 보여야 되는데 약간 어대한이라는 표현을 네. 쓰면서 한동훈 위원장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너무 이제 지지율이 높게 나오니까 조금 맥 빠지는 거 아니야라는 이야기들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도 뭐 선관위 회의를 할 때 AI를 도입을 하자, 뭘 하자 하는데 딱히 이게 크게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약간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원희룡 그리고 나경원, 윤상현 이렇게 다자구도로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선관위가 흥행을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네, 굉장히 안심을 했고요. 네. 네, 앞으로의 이제 진행 상황에 굉장히 귀추가 주목이 되는데 또 재미있는 것이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미 그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만 나머지 3명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이 후보 네. 등록일이에요. 일요일 날 국회 소통관에서 1시에는 나경원, 2시 한동훈, 3시 원희룡 같은 장소에서 1시간 차이로 3명이 이렇게 출마 선언을 한다는 것도 네. 굉장한 기싸움으로 보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서로 간에 혹시라도 네거티브라든지 이런 것들로서 다시 당원들께 눈살 찌푸리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나오신 분들의 면면을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그 민주당 측에서는 또 뭐 한나땡이나 네. 뭐 한동훈 나오면 땡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 민주당 측에서 볼 때는 그 여당의 전당대회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 분위기가 아주 없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않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죠. 검찰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아주 어린 나이일 때 국무위원이 되셨고 법무부 네네. 장관 이런 여러 어떤 장점이 있지만 정치 영역에서 플러스 요인이 많이 있다고 지금 판단하기에는 너무 섣부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 아마 여당의 전당대회가 흥행에는 성공하겠지만 굉장한 내홍의 십사일 거라고 또 보여지는 부분도 있는 겁니다. 지금 국면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대한이라고 그랬었죠.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원희룡 전 장관이 전격적으로 출사표를 던지면서 어떻게 보면 그 기세가 꺾였어요. 왜냐하면 원희룡 전 장관이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의 네. 전격적인 지원하에 움직이는 거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출마
출마 선언 전에 윤 대통령을 만났다라는 그런 기사가 오늘 또 났더라고요. 예, 네. 그제 만났다는 건데 그거의 명분은 엘살바도르에 특사로 다녀오셨기 때문에 거기에 네. 대한 보고 형식이었지만 워낙에 그 다음에 직후에 전격적인 출마가 있었기 때문에 나경원 의원이 뭐 여러 차례 의사타진을 위해서 전화를 했다라고도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라는 뭐 보도 내용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흐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2인 지도체제로 갈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네. 이건 누가 보더라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을 거머쥐었을 때 견제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인으로 됐을 때 누가 견제할 것인가. 그렇다면 최소한 반윤, 비윤의 어떤 당대표가 나오지 않도록 친윤계의 힘을 얻는 다른 지도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네. 이거는 사실 여러 명의 집단 지도체제는 운영해본 전례가 있지만 2인 지도체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어색해요. 그거는 철회됐지만 그 이후에 이른바 친윤 계열에서 나오는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한 비토 목소리 상당히 강경합니다. 이를테면 이철규 의원은 이렇게 언론에서 인터뷰를 해요. 중간 검찰 간부에 불과했는데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른바 배응망덕론이에요. 별로 능력도 검증되지 않았던 중간 간부를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그 검찰의 고위 간부로서 발탁해 줬는데 지금 이렇게 배신을 한다라는 취지입니다. 또 한 측에서는 영남 의원의 익명의 어떤 내용이긴 했지만 사상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강남 좌파라는 겁니다. 이른바 사상이 정말 보수의 뿌리를 대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왜 측근 그룹으로 지금 진중권 교수, 김경률 회계사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한 일간지에서 그 보도를 했을 때 항의를 해서 기사를 내렸기는 하지만 굉장히 직간접적으로 조언을 받고 있다는 건 정치권 안팎에서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김경률 회계사를 누가 영입했느냐. 인재영의 위원장인 이철규 당시 위원장한테는 책임이 없느냐. 굉장한 공방을 벌였어요. 그 강도가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의 등장으로 깃발을 듬으로 인해서 더 높아질 겁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당대회 지난 전당대회 때 굉장히 강도 높게 관여하셨던 분입니다. 집권 3년이 남은 상황에서 비윤 나아가서 반윤으로까지 자리매김하는 당대표를 용인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네.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지금 나경원 의원을 좀 전략적으로 제외한다.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이 지난 전당대회 피해자였으니까요. 사실 주저앉았었으니까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을 전략적으로 지원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던 차에 더 대통령 입장에서는 믿음직한 원희룡 전 장관이 깃발을 든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국면이 펼쳐질 것인가. 굉장한 뭐랄까요. 강대강의 어떤 국민들 보시기에는 선택하는 데는 어쨌든 도움이 되시겠지만 이게 후유증까지 남을 정도로의 어떤 그런 경쟁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는 그 배응만동론이 있다. 그리고 지금 윤심을 좀 등에 업은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에는 뭐 친윤이고 또 굳이 좀 비교를 하자면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비윤, 한동훈 전 장관은 반윤이라면 과연 그 당심은 어디에 갈 것인가를 봤을 때 강 변호사님의 좀 시선에서는 좀 어떤 그렇죠. 분위기로 흘러갈까 좀 지금 그동안의 해볼까요? 여론조사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뭐 50%, 60% 굉장히 과반을 넘어서는 지지율이 네. 여론조사상으로 나왔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항상 2등권에 원희룡 전 장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원희룡 전 장관이 이번에 출마 선언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두가 전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만큼 그동안에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 의원 뭐 중간에 불출마 선언했지만 나경원, 뭐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은 계속적으로 좀 당대표의 욕심 있는 모습들을 언론을 통해서 보여줬었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었던 원희룡 장관이 늘 2등을 했었다는 것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개항이라는 원희룡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항은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재명 대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재명 대표를 잡겠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거가 끝났는데요. 제가 이거는 뭐 개인적으로 들은 이야기인데 원희룡 장관이 본인과 관련이 없는 지역구에서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뭐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간다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네. 계양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어요. 계양에 계속 남겠다는 것이죠. 그렇네요. 네, 근데 이제 총선이 끝났을 때 원희룡 장관이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것이냐, 어디 기관으로 가는 것이냐 네.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을 때 변호사 사무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아 그렇다면은 이분이 사실은 전당대회를 생각하고 계실 수도 있겠다. 아,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하셨었군요. 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최근에 너무 이제 조용하셔서. 네.
그렇게 좀 의아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치인이 이번에 원내로 진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유승민 전 의원도 오늘 불출마 선언했지만 네.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생각해요. 저희 보도에 의하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그 윤상현 의원을 돕겠다라는 그런 설이 있었다. 그건 윤상현 의원의 개인적인 네. 생각이지 않을까라고 보는데요. 네. 예, 윤상현 의원에게 뭐 직접 돕겠다라고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이 이번에 전당대회를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지금 민주당의 모습, 지금 검사들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를 수사했던 검사라든지 검사 탄핵하겠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특검을 발의하는 이런 폭주하는 모습들이 최근에는 종편들이 시청률이 굉장히 떨어졌다고 해요. 보수 지지층이 TV를 보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상황에서 보수 유권자들이 어떠한 이재명과 민주당에게 맞서서 선명성을 보여줄 수 있는 파이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한동훈보다는 지금까지 얘기 나왔었던 것은 나경원이 과거에 원내대표를 할 때 선명성을 보인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보수층에서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나경원 의원이 선명성을 보였던 것과 최근에 총선에서 개항에서 원희룡 전 장관이 보였던 것은 저는 좀 레벨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과 관련이 없는 지역에 와서 모든 것을 불사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폭주를 하는 과정이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에 있어서는 원희룡 을 도와주는 원희룡의 선거운동을 해주는 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야당을 저격할 수 있는 파이터를 지금 찾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에 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요, 당대표 연임 기정사실화 분위기 속에 사퇴 시점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 내에선 전당대회 흥행카드가 여당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 대표 사퇴 발표가 좀 늦어지는 그런 이유는 뭘지, 그리고 다음 주 공식적인 거취 표명을 좀 들을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늦추기는 쉽지 않을 쉽지 겁니다. 이 연임이란 게 뭐 전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 대통령이 당대표를 연임했던 전례가 있긴 하지만 대단히 오랜만인 것도 네. 사실이어서요. 당대표직을 끝까지 유지하다가 또 차기 당대표에 나가게 되면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또 절차적인 정당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 안에는 뭔가 당대표를 내려놓고 이제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지금 단독 출마하는 거 아니냐, 그게 기정사실이 되는 거 아니냐, 나아가서 추대론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아마 민주당에서 그런 풍경이 펼쳐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여러 자산인 그러니까 전당대회 당권을 좀 도전할 만한 체급이 되는 그 정치인들이 네. 계시죠. 뭐 임종석 실장이랄지 김부겸 전 총리, 뭐 박용진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아마 출마하기는 안 하는 쪽으로 뭐 기울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지만 또 오늘 보도로는 이인영 전 장관, 굉장히 이제 뭐 운동권의 맏형, 386 세대의 큰형 이런 위치를 하고 있는 의원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라고 해서. 네. 또 어떤 또 대항마가 나올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 전대 선관위 대변인이신 우리 강정래 변호사께서는 네. 자, 지금 야당 측에서는 전당대회 흥행카드가 여당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좀 보시는지 들어볼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네. 대표가 연임을 위해서 사퇴를 할 때는 오히려 지금 다음 주 월화가 국민의힘 후보 등록일이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때부터 좀 시끌시끌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때 저는 조용하게 사퇴를 하지 않을 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말들도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 대표가 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이렇게 조금 흥행이 되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8월 한 18일 뭐 이 정도로 해서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한 50일 정도 놔두고서는 이제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아마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로 기사가 쏟아질 때 조용히 사퇴를 하고 연임 준비를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뭐 아까 이인영 의원이라든지 네. 다른 분들 뭐 몇 분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분들이 나온다는 것은 저는 거의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당원당규 개정 과정에서부터 결국에는 이재명 일극체제가 한동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국민의힘의 이 전대 흥행이 오히려 조금 신경 쓰이는 부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장강이네요. 자리 안 미우실 거죠? 아, 네, 당연하죠. 약속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의 국민의힘 노동위 부위원장과 함께한 여심저격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